네, 안녕하세요. 로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장누수 증후군입니다. 장누수 증후군은 영어로 leaky gut, 그러니까 leaky 뭔가 샌다라는 뜻이고요. 겉이 장이라는 뜻이라서 장이 샌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장에 구멍이 난 것도 아닌데 왜 장이 샌다고 할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겉에 피부에 상처를 입거나 구멍이 나게 되면 연고를 바르고 이 외부 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잘 덮어놓습니다. 상처가 잘 아물 수 있도록 치료를 하는 거죠. 그런데 소화기관 역시 우리의 몸과 외부 물질을 경계 지어주는 하나의 피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되게 거친 음식들, 되게 딱딱하고 혹은 물은 액체들 이런 것들이 외부 물질들이 우리 몸속으로 계속 들어가게 될 텐데요. 그러한 외부 물질이 우리 몸속으로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경계를 지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화기관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몸속 피부에 구멍이 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쪽으로 외부 물질들이 마구마구 침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에 구멍이 나거나 상처를 입어서 외부 물질들이 자유롭게 드나드는 그런 현상, 이런 것을 바로 장누수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피부를 생각해보면 꽤나 두껍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소화기관은 이렇게 두껍지는 않고요. 장세포의 경우에는 단 하나의 세포로만 장 내벽이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아주 얇고 아주 민감한 그런 장기기관, 피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장누수 증후군이 어떻게 생기게 될까요? 아주 민감한 장기인 이런 장에 우리가 먹은 거친 음식들이나 아주 민감한 독소들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의 장은 상처를 입게 될 겁니다. 상처 입은 장세포의 세포 사이가 점점 멀어지게 되면서 우리 몸 속으로 외부 물질들이 들어오게 되는 건데요. 이런 외부 물질에는 우리가 미처 소화하지 못한 단백질이나 여러 가지 독소들이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의 몸속의 면역계에는 외부 물질로부터 대항하기 위해서 항체를 만들어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렇게 박테리아나 우리의 몸에 정말 해롭다고 알려진 그런 것들에 대한 항체만을 형성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먹는 음식이나 미처 소화하지 못한 그런 음식들, 이런 것들에 대한 항체를 계속해서 만들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가 면역 질환이라든지 알러지 질환, 암 이런 것들과도 다 연관성이 있다고 최근 연구 결과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장누수 증후군이 있구나 이렇게 파악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정확한 방법은 검사를 해보면 알겠지만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다면 아, 내가 장누수 증후군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증상들을 우리 몸속 내부와 외부적인 요소로 구분해 볼 수 있겠는데요. 자, 먼저 내부적으로 여성의 경우 PMS, 즉 생리불순 등 호르몬 불균형이 있는 경우, 치매나 파킨슨병, 심근경색 같이 심혈관계 질환이 있는 경우, 관절염이나 골다공증 등 칼슘 같은 영양소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증상의 경우, 이런 것들 경우에는 어느 정도 장누수 증후군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외부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소아 및 성인 아토피 같은 경우, 그리고 건선 같은 이런 자가면역질환 같은 것들이 발생할 수 있고요. 특정 음식에 대한 알러지나 가려움증, 비듬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 내가 면역력이 매우 많이 떨어졌고 장 누수 증후군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러한 질병이 있다고 해서 모두가 다 장 누수 증후군인 것은 아니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증상들이 있고 내가 정말로 장누수 증후군이 있는지를 검사하고 싶다라고 하면 기능의학 병원에 가시면 장누수 증후군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지연성 알러지가 있는지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알아내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지연성 알러지 혈액 검사가 있는데요. 우리 몸속에 많이 쌓여있는 물질과 단백질에 대해서 특정 항체 반응이 일어나는지를 검사하는 검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장누수 증후군이 있다면 특정 단백질이 지속적으로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게 될 거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 몸속에 항체가 계속해서 형성이 될 거니까 지연성 알러지 검사 수치가 높게 나올 겁니다.
장누수 증후군이 조금 심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장누수 체변 검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장누수가 발생했을 경우에 발생하는 우리 몸속 단백질이 우리의 변 속에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는지 이거를 칼프로텍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수치를 측정해서 장누수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기능의학 병원에 가시게 되면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실 수 있으니까 내 몸이 지금 얼마나 건강하고 내가 어떤 것을 고쳐야 되는지에 대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검사를 한 번씩 받아보시는 것도 저는 추천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 장누수증후군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장누수증후군이 있다면 발생할 수 있는 증상과 그것에 대한 검사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참 장이라고 하는 게 참 복잡하고 지난번에 설명해드린 것처럼 미생물 역시나 매우 중요한 요소다 보니까 지금도 역시 현대의학에서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 그리고 우리가 꼭 해결해야 하는 그런 인체의 신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이러한 기승전장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과히 틀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장누수증후군의 정확한 원인이 무엇인지 어떤 부분을 조심하면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